それでは、今日の御言葉を開きましょう。오늘의말씀을찾겠습니다。ペテロ신호手紙5章。ペテロ전서5장。1節より4節まで読みます。1절에서4절까지읽겠습니다。いいですか？찾으셨습니까？どうぞ。さて、私は長老の一人としてまたキリストの受難の証人やがて現れる栄光に預かる者としてあなたとのうちの長老たちに進めます。あなたに委ねられている神の羊の群れを牧しなさい。強制されてではなく神に従って自ら進んで世話をしなさい。卑しい利得のためにではなく献身的にしなさい。委ねられている人々に対して権威を振り回してはいけません。むしろ群れの模範になりなさい。そうすれば大牧者がお見えになるときにあなた方はしぼむことのない栄冠を受けることになります。アーメン。ヨハネ21章もう一箇所開きます。ヨハネ21章、ヨハネ21章の15より19まで15절로부터19절까지읽겠습니다。할렐루야。いいですか？찾으셨습니까？どうぞ。食事が終わるとイエスはシモンペテロに、ヨハネの子シモン、この人たち以上に私を愛しているかと言われた。ペテロが、はい主よ、私があなたを愛しているとはあなたがご存知ですと言うと、イエスは私の羊を飼いなさいと言われた。二度目にイエスは言われた。ヨハネの子シモン、私を愛してるか。ペテロが、はい主よ、私があなたを愛していることはあなたがご存知ですと言うと、イエスは私の羊の世話をしなさいと言われた。三度目にイエスは言われた。ヨハネの子シモン、私を愛してるか、愛してるか。ペテロは、イエスが三度目も私を愛してるかと言われたので悲しくなった。そして言った、主よ、あなたが何もかもご存知です。私があなたを愛していることをあなたはよく知っておられます。イエスは言われた。私の羊の飼いなさい。はっきり言っておく、あなたは若い時は自分で帯を締めて行きたいところへ行っていた。しかし年を取ると両手を伸ばして他の人に帯を締められ行きたくないところへ連れて行かれる。ペテロがどのようにな死に方で神の栄光を表すようになるかを示そうとしてイエスはこう言われたのである。このように話してからペテロに私に従いなさいと言われた。アーメン。祈ります。主なる神様、主대신하나님、2024年新年水曜礼拝を初めてお捧げいたします。新年수요예배를처음으로주께드립니다。今日も主の聖霊によってこの礼拝を導いてくださり、주의성령으로이예배를인도하여주셨고、この礼拝を通して主の御心が成就されますように、이예배를통하여주의뜻이성취되어지도록、主の真理の言葉が地の果てまで述べ伝えられ、주의진리의말씀이땅끝까지전파되어지며、약속하게되すべての人々が永遠なる命の救い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약속안에서모든사람들이영원한생명을얻을수있도록、正しい信仰生活ができますように、올바른믿음생활을할수있도록、主よ助けてください、주님도와주시옵소서。すべてを主の聖霊に委ねます。모든것을주의성령께의탁하옵니다。主の栄光が一人一人の上に現れ、주의영광이한사람한사람위에나타나、一人一人が主の大きさにまで必ず成長できますように、한사람한사람이주의크심까지반드시성장할수있도록、助けてください、도와주시옵소서。주예수의이름으로기도합니다。주예수의이름으로기도합니다。아멘。아멘。할렐루야。자今日は、오늘은、良い牧者の例え、선한목자의비유。良い牧者は、선한목자는먼저、大牧者イエスの、목자장예수의、무례を委ねられる牧者、무리를맡겨진목자、맡겨진받은목자、
誰でもイエス様が無礼を委ねるわけではない。누구에게나無礼を맡기시는것은아닙니다。アメン。イエス様は、イエス님은ご自分の執事の無礼を委ねられる牧者を探しておられます。당신의양을맡길수있을만한목자를찾으십니다。아뭐이러이러ありますけども。이런저런많은것이있겠습니다만。この大牧者イエスが自分の無礼を委ねるのには。목자장예수께서당신의무리를맡기시는데에는이런나의미대로조건을소로했다복자가호시크나르와여러많은의미에서조건을갖춘목자가필요합니다서로히도고도대요이복자또이마시그것을한마디로요약해서선한목자라고하겠습니다아멘이십니까요이복자또예바선한목자라고하면은이런나요소가히쳐도나리마스여러많은요소들이필요합니다네교과서는기본적이니오늘은기본적으로예서로良い牧者として認められ선한목자로서인정받고大牧者イエスの群れを委ねられる人は목자장의무리를맡김받을수있는사람은예수님이믿음을할때委ねられるが良い牧者になるわけなんですよ예수님의인도하심을받는자가바로선한목자가되는것인데요아멘자良い牧者になるためには선한목자가되기위해서는まずどういう条件を揃えるべきなのか먼저어떠한조건을갖추어야할것인가무례가大牧者から自分に委ねられたということを認識すべきだ。え、무리가목자장으로부터자신에게맡겨진바되었다라는것을알아야합니다。무례가自分の무례じゃないの。무리가자기의무리가아닙니다。大牧者の무례だ。목자장의무리입니다。それを信頼できると判断されたものに委ねてくださるわけだ。무리를신뢰할수있을만한자에게판단하신자에게주시는것입니다。아멘です。それが良い牧者となる。그것이바로선한목자여야하지요아멘됐어아멘되십니까だから복자良い牧者となる者は그렇기때문에선한목자가되는사람은自分の群れじゃなくて大牧者の群れが自分に委ねられるんだと자기의무리가아니라목자장의무리가자기에게맡겨진바되었다これを忘れてはならない이것을잊어서는안됩니다時々복자たちが때때로목사들이신자たちがまるで自分の群れであるかのように勘違いすることがあります。신자들이마치자기의무리인것마냥착각하는경우가있습니다。権威を振り回したり、그래요권위를휘두르거나、君臨したりすることがあるんだ。君臨하거나하는일이있습니다。聖書はそれをまず警戒してます。성경은먼저그것을경계하십니다。무례가복자たち、あんた方の群れじゃないから。무리가목자자、목자들、너희들의것이아니기때문에、権威を振り回したり、君臨したりしてはならないと。권위를휘두르거나군림해서는안된다라는말씀을오늘읽었지요아멘나제기분노무례잖아있거나자기의무리가아니기때문에예수님의무례나예수님의무리입니다그래서와라와리니인인사를다닦게난데이것을우리에게위임되었을뿐입니다이것이아멘됐어아멘되십니까인인사를다못닦아라위임되어진것이기에갱이오후리마스권위를휘두르는갱이와나이휘두를수있는권위가없습니다군림스러운권위가ないんですよ군림할수있는권위가없습니다아멘됐어아멘되십니까아오모시로이됐네재미있지요でも主のしもべに主のように従いなさいまた教えるでしょ그렇지만또주의종을향해마치주님처럼섬겨라라는가르침도있지않습니까이것은또다른차원의이야기입니다여기복자또나를모노노선한목자가될모노노사람의인식요이마설명했습니다인식에대해서지금설명을하는것입니다아멘인식또良식인식과양심희처주무리가복자를무시시나사이고의미가아닌데요양의무리가목사를무시하라라는소리가아닙니다복시와대시안따는희처주잖아요되시오목사님나는당신의양이아닙니다고유는아따마와못하겠대한곳이되면이이또하나시다나인이렇게머리를치켜세우고가난해도좋다라는이야기가아니니아멘여기서착각을해서는안됩니다와대시가예수만은무례닦아라나는예수님의무리니까복시가와다시로또도놓고는유경이아니되쇼목사님이나를향해이렇군저렇군말할권위가없지않습니까고이에바도나룸이렇게말하면양이이렇게말하면어떻게되겠습니까카미사마가하나님께서쇼바트されます치십니다처벌하십니다아멘됐어아멘되십니까소의미잖아요그런의미의이야기가아닙니다오늘드리고자하는말씀은여의복자도났대예사만이무례를유단하라는히도와도유인식또료신을
선한 목자가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양을 위임받을 사람은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선한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의 무례대 복신의 무례잖아요. 복신이 시체지가 아담아 못하겠다면 예수님의 무리이니까 목사님의 무리가 아니니까 되돌아도 좋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멘. 자, 와그마시다. 이해되십니까? 타이복샤 예수는 무례가 유대인으로 백기 복샤의 인식과 려신 시각과 도대 알베키가 의미했던 거죠. 목자장 예수의 무리를 맡긴 바 되어지는 그 목자가 갖추어야 할 양심과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례요 유단하라를 뵙기 복시다치가 도유 것도 소나에를 뵙기가 무례를 맡겨진 바 된 목자들이 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 아멘 됐수. 아멘 되십니까? 서로 예사마가 모도메라를 것도 소로에를 것도 によって 요이 복시다として 믿음을 할때 무례가 맡겨사れる.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갖출 때 선한 목자로서 인정함을 받고 양의 무리를 위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아, 소레가 포인트. 오늘은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아멘. 선한 목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항목으로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신학교가 있고 하나님의 종을 많이 배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에서는 이와 같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학교에 입학했다 해서 전부 여의 복시안에 나려놓을까? 모두가 다 선한 목자가 될까요? 감히 무례요 유단을 할 때 복가이가 음악을 듣기를 나눌까? 하나님의 무리를 위임받아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다? 소자 그렇지는 아리마세. 않습니다. 아멘. 요바레테 에라바레타 에라바레테 요바레테 모치라르 히토노 카즈토 택함 받고 부름 받고 쓰임 받는 자의 숫자와 에라바레테 요바레텐다 해도 모치라르나 히토노 카즈토 부름 받았지만 쓰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숫자와 토치라가 오이 데쇼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로쿠니 모치라르나 호가 더 오인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아멘. 자, 카미노 히토와 히처지노 무레모 소다시. 하나님의 사람은 양의 무리 또한 그렇습니다만은. 히처지노 히처지 카이토 요바르타 폭샤토 슈노 시모베 사라치 폭샤토 요바르타 모노모 소다시. 목자로 부름받은 종들 목자도 그렇습니다만. 스타토와 치사쿠 요아쿠 미소브라시쿠. 출발은 작고 볼품없고 부족하고. 맞으실 것 같대 뭐. 가난하다 할지라도 노치니와 후에는 신권의 결과와 믿음의 결과는 복가의 결과와 목회의 결과는 소다이나모노이 나르베키 됐어요. 창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시카시 그러나 지사이니 실제로 신권레기가 가산해레바 가산해로도 신앙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도시돌에바 돌어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카미노 약속 도리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른 자나 그때 되는 것이 아닌 소 나라전이 그렇게 되지 못한 채 마저시고 났다리 요악고 났다리 미지메 났다리 소리가 오인데요. 가난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비참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낮에는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무리야 무례 또시대 신고 마무라이까라시 무리가 무리로서 믿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시모베토 부를 때 복시자として 뜻음이 아따르다 모노와 종으로 부름받아 목자로서의 직분이 부여받은 사람은 타다시고 소리오 하타사나이까라 바르게 그것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케바이코도 유다카니 찌었고 오키고 나온다고 때 가면 갈수록 풍성하고 강하고 창대해지는 것이 아닌 이케바이코도 결과적이냐 가면 갈수록 마르데 실패자みたいに고 나ってしまう 결과적으로는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소유것도가 탁상 아리마스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그라 그렇기에 고인호와 이와 같은 것은 복시자모 소다시 목자도 그렇습니다마는 시체주는 물에 뭐 소다시
양의 무리도 그렇습니다만 다다시고 고인을 인식하지 않아요. 바르게 이와 같은 부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만 신주로까라 미나 쇼리스는 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모비토 요바르타카로 또 이때 미나가 쇼리스는 안 하였거든.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승리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고각시나 되기나.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아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게 되면 약속했다 축복이 아직까지도 되기나 이도. 약속 되어진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지 마시오. 믿으십시다. 아멘 됐소. 아멘 되십니까? 따라 다다시고 만한데.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배우고 다다시 지식인이 모두들 있대. 바른 믿음을 근거로 하여 다다시 신권이 때 야대구도 바른 믿음으로 해 나가면 카나라즈 있게 바이고도 쇼리샤나. 반드시 가면 갈수록 승리자가 됩니다. 아멘 됐소. 아멘 되십니까? 됐으라. 그렇기 때문에 히토노 사람의 신고생활을 믿음 생활을 제3자 입장으로 보게 옆에서 되면 보면, 옆에서 보면은 미래가 미에마스요. 미래가 보입니다. 아멘데스. 근데 이만 히토노 이만노 시모베야 신다죠 이만노 겐조 미루토. 종이나 양들의 지금 현재를 보면 갖고 도대 아따까가 미에마스요. 과거가 어떠했는지 또한 보입니다. 이 마음이를 또 미래가 미에루시. 지금을 보면 미래가 보이며 이 마음으로 또 이마마대 도대 아따까가 미해도 안 시. 지금을 보면 또 지금까지 어떠했는지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신지다 도리니 슈가 결과를 다시다고 하였습니다. 믿은 대로 주께서는 결과를 내시기 때문입니다. 호쇼 사례도가 이래봐. 보장되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약속과 탁상아때모. 약속은 많이 있으나 호쇼 사례나의 모노모 아르토. 보장되어지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지 마스까? 믿습니까? 신년 아다라시 신년과 하지 말이 마시다. 새 신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권이 되기로 또. 믿음으로 살면 この 도시가 本当に 성장으로 소바라시 도시도 나르지도가 이래봐. 이 한 해가 정말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는 자도 있는가 하면 2024년이 코나케레바 요카타 투유니 나르도 뭐 이런다 또. 2024년이 오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좋을 뻔했다라는 자도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됐소. 이쯤은 와다시가 고려 크리까지도 고려도 설교시대마스. 언제나 저는 이말 이야기를 거듭 되풀이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크리까지도 설교시대때모 거듭 되풀이하여 설교하여도 1년 닫더라. 1년이 지나면 미나 신호미나 대체다했던 고토바니 신고 못때 고토바오 신고 못때 무스비츠케즈니 주의 이름으로 전한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고 1년 닫다 심었더라. 나가사를 도가 가라져 됐대. 1년이 지나면 떠내려가는 자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물론 국군의 이름이나 상황, 교년 요리 1년 닫때 이마가 모두 쭉 흔들어져.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작년보다 1년 지나서 더 강해지셨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아멘 되나? 아멘 하십시오. 쭉 흔들어요. 강해지셨습니다. 아멘. 시카시? 그러나 나가사를 따지면 떠내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매도시 와다시가 계곡스러운 그래요. 매년 한동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저는 이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카미노 군이와 치카라네 아리마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 힘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카미노 군이와 치카라가 나이 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없으면 카미가 약속할 때도 뭐 다들이 찍게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기연샤지 뭐 고토바와 립반이 노베르노. 위선자들도 말은 잘 말합니다. 시카시 서로 마무르 다미니. 그러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비 입법 뭐 웅옥가스나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고이도와 치간다더라 예사만이 사박하. 이런 사람들은 시간 지나면 예수님께 심판받습니다. 예사만은 하시듯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그걸 전부 예사마가 용후군쇼 나카데 기록하다 세교노. 이것은 전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설교하신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멘. 자, 교와 설대와. 그렇다면 오늘은 다이복샤 또 나때 아 다이복샤 예수노 목자장 예수님의 히츠즈노 무레오 양의 무리들을 유단라로 여의복샤와 위임받는 선한 목자 기혼데키니. 좋은 목자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지분노 무리 전할 때 어떤 말은 인식시나 되겠나. 무리가 자기의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 절대니 군림시오 뜻으로 국구라 지분이 아름답더라. 절대적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면 지분노 료신과 개가르듯이 말만 자기의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소련요 때 이제로와 실패스러운 데서 그것으로 인해 언젠가는 실패할 것입니다. 절대니 군림시오 뜻이다. 절대로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군림시오 뜻으로 까라 소리가
そうなるんじゃないの?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와 소리가 되길 가능한 미에일 것입니다. 한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카시? 그러나 이제레와 혼인가 타오사레마스. 언젠가는 본인이 쓰러집니다. 갱이와 원인은 갱이. 아 권위, 권위는 갱이와 슈가 호쇼스로 돕기니 이쯤마데모 담보다레마스. 권위는 주께서 보장하실 때 언제까지나 지속됩니다. 지분과 와다시오 복시다카라 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예, 내가 복자니까 라고 하면서 이까국신하고 때문에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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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데스 슈가 호쇼스로 또 주께서 보장하시면 희엔 또 무례가 자연히 무리가 복시요 어머이시다 오이나르노 목사님을 따르게끔 됩니다. 손조 또 존중해지고 지게끔 됩니다. 저희 때 때면 안심 되기로 또 각신을 못 데려요 나로 따라가도 안심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됐소? 아멘 되십니까? 군내 시옷도 신하고 때모 군림하려 하지 않아도 시젠도 미나가 희천이 났대 자연히 모두가 양이 되어서 아멘 아멘 또 쯔이 되구르노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바깥에 때 군야로 바깥으로 또 있다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놈 저놈 하면서 해서는 안 되지요. 군림 시작이나 이거라. 군림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캥이 휘마 시작이나 이거라. 권위를 휘둘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도수른다 소리대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수른다. 어떻게 할까요? 지분이 시다가 와서는다 그때?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민이 시다가 와서를 베기나. 하나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소래니 지분과 모한 또나를 베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응? 히도니 밖까리 교세이 사례 시대 시타가와세요 또 후쿠즈 사세요 또 술 나라고 때 타인에게만 강제하고 강요하고 순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지분과 슌이 주군수백이 됐어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맞아 지분과 슌이 주군수백이 됐어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지분을 우치고 당겨나가 슌이 후쿠즈 수백이 됐어 자신을 부수면서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세요 주군수스가 따오 미세를 베게 됐어 그리고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소레오마다 무레니모 저다이때 오시아를 베게 돼.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무리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지분과 소시대 슈카라 치카라 또 슈쿠코 웃겠다고 또 아까시나가라. 자신이 그렇게 함으로써 주로부터 능력과 축복을 받은 것을 간증하면서. 히도니 뭐 소시대 히도 뭐 슈니 소 두구세마.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도 주님께 다하게 하면. 온나지 결과가 아니와 소레요리 스바라시 결과가 되려고 또 오시아를 또나. 동일한 결과 아니 혹은 그보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게 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소설해봐. 그리한다면. 복시아가 가다르노가 세이쇼데아리. 목자가 전하는 것이 성경이며. 복시아노 약속할 때 다이 복시아노 약속다르다. 미개로의 나라잖아요. 목자가 한 약속이 아니라 목자장의 약속이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복시하는 시다고도 다이 복시하는 시다고도 하니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장을 따라가기 위해서 복시하오 안내인인 또시대 슈가 탓했다 다케는. 예, 목사를 그저 안내인으로서 주께서 세우셨을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래가 메노 미에나이 안내인이라고 때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메노 미에나 아 눈이 보이지 않는 안내자가 아닌. 응? 여의 복시안이 나로 미치 됐어. 선한 목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멘 됐어. 기대미하쇼. 질문해 보겠습니다. 私가 미나사니 와타시노 각구몽오 오시에테 고레오 마난데 슈세시로 또 오시에타고 다리마스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의 학문을 가르치면서 이것을 배우고 출세하라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아르와 예사모노 하나시오 쯔다에테 지분과 얕다고 또 미나사님을 쇼가시나가라 오시했단 데스.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서 저 또한 행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까? 아, 그러면서 하나씩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어. 나시와 저는 무스메니 뭐 대학에 있겠다고 스스메다고 돌아이노. 딸에게도 대학원을 가라라거나 권한적이 없습니다. 조카다라고 했습니다. 아, 사이킨 세위가 클래스 때 어, 세세께 동호노 꼬노 또 이때 도끼네 이 가겠니 쓰레바 이 가겠니. 네, 최근에 세휘가 반에서 등수가 이렇쿵 저렇쿵 할 때에도 그냥 적당하면 된다. 사이고 닦겠니 까라겠니 이거 뭐. 사이고 이지방 세세끼가 월등만 아니면 된다. 어떻게든 월등만 아니면 된다. 예, 네, 중간이라도 되고. 이미 왔다미.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요 이끌 다음에니 요니 아르 모노야 지분노 각모 오시츠케타 있겠나이노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 안에 있는 것이나 자기의 학문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군이 쓰라모
가족에게조차도 예수만이 이집안 유선되기를 즉구수백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예수님을 섬기고 다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설바 각고노 세대기와 그래하면 학교의 성적은 대충 해도 됩니다. 기타고 해도와 기타고나 해도와 기가나고도 이해됐을까? 안 듣고 싶으신 분은 안 들어도 됩니다만은. 와다시가 산주네 예사만이 쓰가했답니다 결과. 제가 30년 주님께 주님을 섬긴 결과. 히타스라 예사만이 쓰가했다고 떠다기가 와다시노 소유도나르노. 오직 예수님만을 섬긴 부분이 성경 말씀대로 나의 소유물이 됩니다. 그런데 있게 봐 있고도 마왔더구나 마왔더구. 그리고 가면 갈수록 돌아옵니다. 둘째 히도니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만만 또 하나셔야 되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고유니 시다라 고유 결과가 대맛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로 결과와 와다시다 나고 때 카미사와 다시 되고 이 결과 이 결과를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시니까. 아멘 됐을까?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인인살했다 무례가 인인살했다 복시자가 매자스백기 무례를 위임받은 목자가 지향해야 할 신앙입니다. 다또에 미나상오 복자가 지분이 전부 시다가 왔었다 또 심하쇼. 설령 여러분들로 하여금 목자에게 전부 다 순종하게끔 했다 합시다. 이친이네와 고마카 씨가 되기로 가면 싫으면서. 1년 2년은 어떻게든 속여가며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는 2주년 3주년 다따라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지분이 시다가 왔을 때 지분과 여의 객가 다시 되게 되마수.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자기가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습니까? 다따라 기전샤다로서 미에떼 부르노. 그게 아니라면 위선자라는 게 보이게 되겠죠.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시카시. 그렇지만 지분니 유단하였다 무례요 옛 사마니 미치비고도 자신에게 맡겨진 무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이게 바이고도 옛 사마가 혼인 다치니 족쇄츠 가까웠다고 하이마스.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그 본인들에게 직접 본인들과 교제해 주십니다. 됐으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이고도 가면 갈수록 그는 복시가 이때로도 신나야 되기로. 아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신뢰된다. 세이쇼 도리잖아요. 아 성경대로잖아. 서로 도리니 시작했더라. 그대로 따라가 봤더니. 예 사마토는 관계가 요구났대. 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지분과 세이쇼 시대 이거 기타고 또가 와카르잖아요. 내가 성장한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미나상. 여러분. 고건이 그로 마에도 고건이 기때까라 또 기때까라 이마 또. 세이조시대 기마시다까 아르바 시리조기마시다까 이곳에 오기 전과 이곳에 오고 난 후 그리고 지금 성장하셨습니까 혹은 더 침륜에 빠지셨습니까? 아 이쯤은 아까 고치가 막가나 코에가 오케인다고 항상 이쪽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만 더 큰 것 같은데요. 고치가 아까 개가시대 반석을 쓰겠다는 이쪽에 있는 분들은 뭔가 상처가 생겨서 반창고를 붙이셨습니까? 알레루야. 납득이 되기마스까? 납득 되십니까? 어다샤 이젠 고요 것도만 안 되고 있다고도 하리마.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린 적이 있는데요. 3년 5년 다때 뭐 납득 되긴 하게 돼봐. 3년 5년이 지나도 납득이 안 된다면 그 교관이 쪄도 것도 나이 되쇼. 이 교회 모일 이유가 없다. 그 교관이 3년 뭐 5년 뭐 쪄도 때 납득과 되기를 나라나이 또 이 교회를 3년 5년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납득되는 결과가 없다면 뭐 그런 것도 나이잖아요. 올 이유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신지 마스까? 믿으십니까? 난데 고유고토가 헤이키데 이해르노 와다시 신복신이요. 왜 신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와다시노 가꾸모 어쩌다 했다 오베가 나이. 제 학문을 전한 적이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타스라 예사모노 하나시오 토스레바 타다시쿠 쯔다이루카 바까리 설모 세이레카라 기이스테카라 쯔다이루카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것도 성령께 여쭤보고 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 세일의 사마가 새끼는 노리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니센 니즈 요넨 2024년 또 하지 말이 마시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나니가 무엇이 EMC니 가가야키가 마스토키가 EMC의 빛이 더하는 때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됐으니까 복자와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이마 고유 인식이 못돼.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그랬거라. 그리고. 먼저 예수는 것도. 먼저 예수님을. 고노요노. 나니모노요리모. 이 세상에. 아래요리모.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다래요리모 나니요리모.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만 또 아이스밖에 나누.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분과 아이시테나 예수오 미나사니 오시에르노와 그래
기재입니다.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아멘 됐을까? 아멘 되십니까? 지분과 아직 믿더라. 네가 그때 오시고 나이 모노 지분과 답이 나야 돼서 또 두나리 톱도 있대. 더 스스메따라 그래. 자기가 맛봤을 때 쓰고 맛없던 것을 옆 사람에게 먹어봐 한다면 이게 오이시카 또못때 뒀다므로 답했더라. 네가 오이시쿠나이 학기 다시 따이므로 뒀다 이때 도나리니 전부 스스메따라 도나르노. 맛있을 줄 알고 먹었는데 쓰고 맛이 없는 것을 옆 사람에게 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이시모노와 지문노구찌. 맛있는 건 자기 입에. 맛이모노와 히도노구찌. 맛없는 건 남의 입에. 곤나 시대가 이르바 그래 인간도시대 뭐 실격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도 실격입니다. 나오사라. 더군다나 예수는 무례오 유단하라를 복시가 소원한다더라. 예수님의 무리를 위임받은 목자가 그런다면 응? 실격이죠. 실격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사그라 지분마 아이사라 예사마오 히도니 아이시나사 효과수나 그래? 그렇기 때문에 기댄다,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전한다면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지분과 고노요노 다리요리모 나니요리모 예수님도 아이스로인났대. 그러나 자신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예사마까라노 약속으로 지식해오 다이겐 시대. 예수님으로부터의 약속의 실현을 받고 다이겐 시대 체험하고 다이겐 시다모노 아카시도시대 미나사님모 타베사로도 체험한 것을 간증으로서 여러분들에게도 먹이면 미나산모 온나지 다이겐가 되기로 여러분들 또한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소레이저노 다이겐모 되기로 아니 그 이상의 체험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따라 아멘 되기마스 아멘 되십니까? 코레가 마즈 복샤다치가 모츠베키 예수만의 아이나노. 먼저 목자들이 가져야 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유선되기는 예수 아이스로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기분 감정 곳으로 치카라. 기분 감정 마음 힘. 이노치마데 죽으시되 예수 먼저 아이시됩니다. 생명까지 다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소설바 채단이 십바이니 십바이시다 복시아인 나라나요. 그런다면 절대로 실패하는 목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쇼리스는 복시아가 반드시 그 목자가 승리합니다. 아멘 됐소? 아멘 되십니까? 예사마가 지분노 무례요 유단해로 다매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무리를 위임하기 위하여 에라바레타 오여비 에라바레타 시모베니 마드 기이따 조건가 나니까 되었도 택한 종에게 먼저 요구하신 조건이 무엇이었나 예수노도 고노요노 나니요리모 다레르모 아이스루카 도우카오 다시까 말했다 예수님을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요니아르 이까나르 모노요리모 예사모 아이시나이 복신이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목자에게 예수는 이노치오 가케아니 시다 히도노 무레오 맡기시더라. 예수님의 생명을 바꾼 그 양의 무리를 맡긴다면은 소유 복시와 카나즈 소노 무레오 가론지로 연날이 그런 목자는 반드시 그 양의 무리를 소홀히 여길 것입니다. 말씀을 다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가 스키더나이도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자는 예수 아이사나이 히도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무례오 아이스루 고꼬로가 아루 하지가 나이노 무리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례오 아이스루 도꼬로가 무리를 사랑하기는커녕 무례니 아루 모노 삭슈 서이돌이다 뛰어 기모치시가 나이 되죠. 무리에게 있는 것을 빨아들이고 착취하고 싶다라고만 하겠지요. 아멘 됐소? 아멘 되십니까? 그것이 예수 아이스루 히도와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맞아 치인세가 와까리마스 먼저 인생을 압니다. 치인세이노 나가사가 와까리 인생의 길이를 알며 호코세가 와까리마스 방향성을 압니다. 따라 히도가 토 이끼를 뱉기 따로가가 와까리마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 아이스루 히도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멘 됐소? 아멘 되십니까? 따라 지분과 와까리로 또 히도니 뭐 다이자 또 오시에르노.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수 또 예사마가 안심되기마스.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으시겠죠? 신지마스까? 믿으십니까? 아이스로고 또와 기분 간절로 문제라고 때? 사랑한다는 것은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사마는 유선되기네 스카이로고 또란.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저희때 그것도 안 됐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 구치대와 아이스테마스 또 이나가라.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아이스테르카라. 사랑하니까라고 하면서 세이카츠로 나가대와 생활을 보면 지가 호구에 있다 심하고 또 소리해봐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설마 기도 잊지말이 됐어 그것은 아마도 위선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따라 예사마 아이스루 신들도 유희도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까나르모노 요리 맞은 예사만이 죽소 하지 않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소스 예사마가 쯔네니 밑에 오라를 가라서요. 그리한다면 예수님께서 언제나 늘 보실 테니까. 쯔네니 지분이 떠나갔대로 심어봬요. 언제나 자기에게 연합되어 있는 종을. 소스 지분이 섭했다고 죽고서 심어봬요. 언제나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종을. 예사마와 신나대기로 신뢰하시는 것이죠. 지붕어 아이스로 복사가 예수 아이스로 복사가 예수님을 복사가. 사랑하는 종이 예수는 물에 아이스로 도전나노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아멘 됐소. 아멘 되십니까? 옥상가 니꾸 깨래봐. 아내가 미우면 옥상가로 말했다 고도모모 니꾸 끊어서 아내가 낳은 자식도 미워진답니다. 단나가 니꾸 깨래봐. 남편이 미우면 단나가로 말했다 그 한붕아 단나가로 한붕아 니꾸 끊어서 예 자식을 낳아도 반은 남편의 자식이니까 미워진답니다. 뭐 후후가 오다가요 아이시대로 또 그러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낙가로 우마를 떼겠다 고도모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뭐 지분 다치노 삼부추 다가라 자신들의 산물이기 때문에 도전 카와이 카와이 가루 당연히 귀여운 것이죠. 김이야 도나노 카와이 가루는 우리 호니 우리 형제는 어떻습니까? 부모 양쪽 부모님에게 다 사랑받고 있습니까? 한쪽 부모한테는 사랑받고 있는데 한쪽 부모로부터는 무언가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까? 조단대수. 농담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은 고도하다니? 한국 속담이 옥상 아이스레바. 아내를 사랑하면 옥상의 직간의 우마구야노 아내의 친정의 그 마구간에 우마오 교시도고 쿠이마데 아이스루요나다. 그 말을 제어하기 위한 말뚝까지도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옥상 아이스루 또 부인을 사랑하면 군마켄 너희들아 전부 이시도를 미해르노. 군마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옥상과 군마켄 너희도 만일 부인이 군마현 출신이라면 말입니다. 의미가 같다. 무슨 의미인지 드십니까? 단나가 한국인화. 남편이 한국인인 분은 솔직히 아이시대로 또 사랑하면은 한국이지만 민나 지분도 단나는 이 스바르시도다 또 한국인은 모두가 다 내 남편처럼 아주 멋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나쁘면 서로 우마고야노 우마오 교시되고 서로 시바떻고 구이마데 니꾸구나로 마구간에 박혀있는 말뚝까지조차도 너무너무 싫어집니다. 아 더럽다 이렇게 와 그러면 잘하시가 무슨 의미인지 드십니까? 예 사모님은 고유 지조의 기분감도 고코로가 아때 한단 사람이었어요. 예수께서도 지정의와 같은 기분과 감정이 있으시고 판단하십니다. 아니야. 자, 다가라. 그렇기 때문에 예 사모 마저 아이스로 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설가라 사이고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유히도니 예 사모는 무리가 유단을 하리마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위임하십니다. 이렇게 봐 있고 또 그렇게 가면 갈수록 무리가 후회를 냈어요. 무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리노 나카노 가코이노 나카노 무레모 후에루시 울타리 안에 있는 무리도 늘어나며 오리노 소토노 무레모 후에마스 울타리 바깥의 무리들도 늘어납니다. 일본 열도 다케 다키다우테 일본 열도뿐 아니라 신호 하때마다 EMC가 후에되기마스 땅끝까지 EMC가 늘어날 것입니다. 아멘 됐을까? 아멘 되십니까? 도시대서 나르노카 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시점을 다시 때 히도고토 될 것다 했더라. 질문에 대하여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스타스라 예사마 바카려 모도메타 결과다 또 오직 예수님만을 구한 결과이다. 아멘 됐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교세천이와 19절 보시면 무레오 유단을 또 약속했다 베드로니 예사마가 난 또 시험하스까? 무리를 위임하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무엇을 유단을 또 약속했다 베드로니 맡기겠노라 약속하신 베드로에게 예사마가 난 또 시었다. 예수께서 무엇이를 말씀하셨습니까? 왔다 신이 시다가이 나서 나를 쫓으라. 예사마는 시다가오 또 나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지분과 시다가와 나이 그때니 히도니 와서 시다가 와서로. 자기도 쫓아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쫓아가게 하는 히도와 다마사르테 뭐 예사마와 절대 다마사르마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예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맞아 예사마는 시다가온데서. 먼저 예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됐을까? 아멘 되십니까? 신복신의 호시시 들어오면 잘 알마세요. 심원서 목사님에게 봉사한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사만이 시다가온 데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미나사님, 와타시니 시다가에 또 있다고 전하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와타시노 이케오 노베타라 민나 니게르잖아요. 제 의견을 말한다면 모두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아다마이카라 쑥 바를 데쇼. 머리들이 좋으시니까 금세 들통날 것입니다. 아다마노 레벨까지 또 스고이 국군이 아다마이도 이빨이야. 머리의 지식의 레벨로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얼마나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와다시노 레벨은 다마사리로 하지가 나야 되죠. 저의 레벨에 속아 넘어갈 리가 없겠지요. 1년 다때 2년 다때 3년 다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서 어떠시가 미나산에 쇼까이스루 예사마오 미나산가 모두메타즈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구한 것일 겁니다. 소시테 다카라 와타시가 이나이도쿠루데 히토리데 있테모 미나산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계실 때에도 사탄 유치같이 사탄을 이기며 예수님의 心가 와카테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고 모야스고다 되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더 불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에서 아멘이십니다. 소토 와타시가 담았대테모 그렇다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과 미나산이 이러이러 또 가까웠대 구다사라잖아.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소설도 예수님과 혼돈이 있게로 갑니다나. 이렇게 되면 아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세쇼 돈이 신주로가 다다시이나. 정말 성경 기록된 대로 따라가는 게 정답이구나. 소인호가 미나산님 미에때 납득 되기로 나도 하잖아. 이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이며 또한 납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이쇼가 가장 맛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경이 맛있습니다. 소리가 미에테 구를 하잖아. 이것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대와 세이쇼, 하나님의 고토바 세이쇼의 고토바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치미츠 요리모 우마이토 표현했습니다. 꿀보다 더 달다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하치미츠와 논데모 마다 무나시쿠 나루노. 꿀은 마셔도 또 허무해지지요. 이치지게 데키나 우마사니 다마사루 다키나. 일시적인 맛있음의 속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삼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 유익이 됨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됐어. 자. 자, 이소이데 노코리오 셋째에 시작. 서둘러서 예, 나머지 말씀들을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고와 고린도 이츠노다가 니노 16세째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다카라 다레가 예수노 코코로가 와카테 예수 오시에요카.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 예수님을 가르치겠느냐? 미나상. 여러분. 파울로도 오시되 낭에이토라면서. 바울을 통하여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것도 아이사나이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도 경험했나이도.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자. 예수님도가 왔간나이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무리를 야신하는 것도 되기마스까? 무리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되기나이데쇼. 그럴 수 없지요. 예수님가 요 이간이 아이사다노까? 예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노 히토가 마다 쯔미비토다르도끼니.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소노 쯔미비토라미니 신하랬단데요. 그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노 히토니 무카오 예수님의 고코로 소노 아이가 와카테나 히토가.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무레오 예수님의 요니 야시나오노와 유다나타 무레오 야시나오와 무리나노. 무리를 예수님처럼 예수께서 위임해 주신 그 무리를 대학이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 양육하기란 무리일 것입니다. 아멘 됐을까? 예수様가 요노 히토에 대해 돈나 고코로 못떼어랄까? 예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소노 카미노 후카이 도코로와 그 하나님의 깊으신 곳은 세이레니 요라제니와 히르스비가 나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세이레니 믿다 살았다 히토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카미노 후카이 고코로가 와카리마스 하나님의 깊으신 곳까지 알 수 있습니다. 카미노 후카이 고코로가 와카루 히토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 자가 카미가 요노 쯔미비도니 도유 고코로 못들까가 와카리마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시테 지분니 유단했다 무레오 그리고 자기에게 위임되어진 무리들을 그리스도의 요니 아이스로도 되기마스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소유 히토가 그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신뢰를 받습니다. 소수도 카미노 무레오 유단했더모 카미사마가 안신사레마스. 그리하면 하나님의 무리를 맡겨도 하나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아 호이꾀 호이꾀니 호이 호이꾀 호이꾀니 코도모 맡겼더라.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겼는데 미나의 도코로데 이지메로 호이꾀니 선생들 이러데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그런 선생님들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집에 돌아오니 지쳐서 잠듭니다. 내 때로 서갔다 믿다라 난 아자다랄게. 잠든 모습을 보니 멍투성이입니다. 아토카라 시라베 따라 호이쿠시니 이지메를 할 때 나구라 할 때 알고 보니 그 교사가 때리고 괴롭혔다는 거죠. 소노이 이라이 오야바 소노 호이쿠엔이 고도모 아즈케도 못 되기나 있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부모는 아이를 더 이상 그 유치원에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와다시와 와다시노 메이니 메이. 제가 저희 조카가 아직 어린이였을 때에. 와다시와 대학생이 되시다.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끼니 후르사토에 가 있대.
여름 방학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대, 우리의 부모는 민나 시고토니 대가게대. 네, 부모님은 모두 일하러 나가셨고. 그 메이오 미르노가 와다시노 시고토나노. 그 조카를 돌보는 일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고모리가. 아이를 보는 일이. 대학생이니까 공부하시나가라. 대학생이니까 공부하면서. 네. 아사, 히루, 반다케도에 간식을 와다시가 쭉대 다마고 후라이다토카 다베사스루노. 아침 저녁 점심만 먹이는 게 아니라 간식까지 예를 들어서 계란 후라이를 만드는거나 해서 먹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시모노 쭉대 다베사스루노. 무언가 아무튼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먹입니다. 소소토 소레오 우치노 오후쿠로가 아니끼니 유가타니 아테. 그러면 가야되겠더라. 그 광경을 어머니가 예, 저녁이 되어 형이 돌아오면 겨우모 부지다타노카 오카와리나이노 또 기가렸더라. 야야 원사카 난카 타마후라이 쪽때 많이 다르셨대요 또 히도고토 유우토. 오늘도 별일 없었어 하고 형이 물어보면 어머니가 아 오늘 원석이가 이렇게 달걀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기가 뭐 형이 그것도 알았대. 방글에 웃으면서 안심하는 안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더욱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간증을 합니다만은 그 형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조카를 맡은 예, 제가 한 일과 또 목자가 해야 할 일. 조금 닮았나요? 조금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도 안 됩니까? 조금 닮지 않았습니까? 가토에토시대. 비유로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끼가 뭐 와다시 또해봐 뭐 안심스러노. 형이 저라고 하면은 안심을 합니다. 와다시가 얘네 이럴 때봐 뭐 안심스러노. 제가 집에 있다라고 하면은 안심을 합니다. 오무쯤 가야 되겠다. 기저귀도 갈아주고 다 잘 봐주니까. 할렐루야. 감사하고 있으셔도 돼요.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시면. 따라 1만인의 교사와 하나님이 모두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만 명의 교사를 원하시고. 오시에르 것도 밖까지 스키나이도 이런 데서요. 잘났다는 듯이 가르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시에와 타이시나노.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야토시테노 고코로 모테 오시에나이 또 복자니 나레나이. 어버이의 마음을 품고 가르치지 않으면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와가 코니 타이스루 아이조노 요나 자기 자식을 향한 고코로 이다이타 모노. 애정, 부모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을 품은 자. 그러므로 레이콘 아이스루 아이오 모테 오시에루 고토 슈가 여러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1만인의 교사와 喜ばれない. 만 명의 교사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人の親を主が 喜ばれる. 한 명의 부모의 마음을 품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갈라디아 4の 19で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 바울은 갈라디아의 신자들이요 갈라디아의 신자들을 요이코스로 담이니 양육하기 위하여 우미노 그루시미 우미노 그루시미마데 경험했더노. 해산의 고통까지 느낀다. 다시 한번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해산의 수고를 느낀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아멘 아멘 뛰어 히트지잖아요. 아멘 아멘 하는 양이 아니고 머리를 치켜 세우고 있는 염소들도 많으며 사탄의 가와리니 구르이도 뭐 이러시 사탄을 대신해서 오는 사람도 있으며 히토라그로 또 악구레가 난조삐끼 뭐 쯔이때 그러시도 뭐 이러시? 예, 귀신이 귀신 몇 마리나 붙여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어. 난조삐끼 뭐? 몇십 마리. 몇십 마리나 붙여서 데리고 오는 자도 있어요. 본토니 소스로 또 오시에로 닦게돼 많이 아이마스까? 그렇게 되면 예, 잘났다는 듯이 가르치는 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손오 히토라담이 탁. 아이도 못해 이노딸이 그 사람을 위해 많은 애정을 품고 기도해주고 뭐 이제 뭐 나야미 심바고 또 아담 하나를 나이 언제나 걱정거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따라 한국대와 복사다치노 고노나카와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요 목회자들의 이 마음은 이 속이 약기 고개때를 때는 나이조가 내장이 타들어갔다 나이조가 나이 또는 약기 고개때 타들어가서 타서 뭐 내장이 없다
라고까지 합니다. 코로나카노 기분 감정 고코로 스베트가 야키고게테모 나이토유노. 이 안에 있는 기분 감정이 다 타버려서 없답니다. 이미가다 이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소레호도 나야미 심파고도 카카에 히토리가 후에타도와 소레호도 카카에로 것도나. 고민과 걱정거리가 늘어납니다. 한 명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민과 걱정거리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코로 못테 야시노나이토 이케나이카라요. 마음으로써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됐어. 아멘 되십니까? 문에대 닦아낼 수 있겠나요? 무례요. 무리를 가슴으로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필립보 1장 8절 때와 필립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파울이가 이때 맞소. 바울이 말합니다. 파울이가 토레호도 필립보의 신자, 카라테의 신자, 아치코치의 신자들이요. 心から 思い 浸って 愛してるかは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의 성도들,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마음으로 품고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証人だ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다. 파울은 고려도 또또또 바울은 이렇게나 당당하게 못때문하고 속과 겉도 없이 웃음도 있지와리もなく 거짓과 거짓말과 가짜도 없이 혼기대 각 교회의 무리를 진심으로 아이시대로 각 교회의 무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히토와 신하고도 카미와 고존지다 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답니다. 파울은 고코마데 바울은 여기까지 이해했대 맞으네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긴미스럽게 됐어요. 굉장히 음미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때 필립보 2노 20세치가 23노 아이다니. 그리고 필립보서 2장 20절에서 23절 사이 보시면 테모데오 지분노 가와리니 필립보 교관이 즉가와서 도끼니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하여 필립보 교회에 보냈을 때 테모데오 기타에라레 때 디모데만큼이나 단련되고 훈련되어지고 아나타가타가노 것도 신민이 났대 고코로카라 아나타토노 쓰고 강 지도 나도 칸가에테 아게로 히토와 이나요. 진심으로 너희들의 그 사정이나 너희들의 것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 아멘 됐어? 아멘 됐습니까? 그 정도로 파울로가 테모데오 측가서 기는 신뢰 되기로 가라.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에도 그만큼 그를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지분과 예사만이 신뢰 살 때 무리가 막가 유단을 했다 요니 자신이 예수님의 신뢰를 받아 무리를 위임받게 된 것처럼 지분노 대심오 신뢰 되기로 테모데오 자신의 제자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웠습니다. 지분과 예사만이 측가와서 했다가로니 자신이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지분모 테모데오 측가와서 또 되기요. 자기도 디모데를 그렇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 대시군네모 이와 같은 제자 훈련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요기 복시야. 선한 목자. 교화 그거마대.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아이.